쟤를 조금 손질해볼까? 아! 아! 어그적, 어그적, 어그적. 어그적, 어그적, 어그적. 리아, 탕으로 먹으면서 왜 이렇게 한숨 쉬어? 무슨 고민 있어? 이제 이런 일방적인 탕후루는 너무 질려. 못 먹겠어. 오, 그렇다긴 너 너무 많이 사놓은 거 아닌가? 그러고 보니 옆 동네 학교에는 공포탕후루가 유행이라던데? 공포탕후루? 아주 신기한 탕후루를 판대. 무려 눈알탕후루. 눈알탕후루? 모양은 눈알인데 진짜 맛있다나 봐. 어? 당장 가볼까? 댕댕아? 가자! 준비됐다! 바로 가지! 이쯤인가? 여기인가? 리아야, 저기야! 그 탕후루집이야! 들어가보자! 어우, 아우, 완전 느낌 좋고 완전 맛있어 보이고 완전 특별하고. 우와, 사람 진짜 많다. 어? 어? 사람들 눈이 다 왜 저래? 리아야, 저건 늑대 아니야? 어? 늑대 저 녀석은 어? 눈에도 안대가 있어! 어? 너네도 눈을 탕후루 먹으러 어? 왔니? 어? 어? 죄송합니다. 맛있는데 왜 안 먹지? 하, 결국 어제 그 탕후루는 못 먹었네. 하지만 그 탕후루 뭔가 이상하다니까. 왜 먹는 사람들마다 눈 안쪽을 가린 거야? 무섭게 말이야. 그나저나 늑대는 왜 학교에 안 왔지? 정말? 그렇다니까. 아니 글쎄, 옆 동네 탕후루의 맛의 비결은 진짜 눈알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맛있어서 어떻게든 한 번 더 맛보려고 자신의 눈알을 탕 하고 뽑아서 탕후루로 만들어달라고 하게 된다는 거 있지? 소름 돋아. 징그러워. 차별아, 그게 진짜야? 깜짝이야. 몰라. 나도 그 근처 아저씨들한테 들은 거라서. 어쩐지 어제 그 탕후루 근처의 사람들이 모두 안 들으라고 있었어. 그렇다는 걸. 늑대야. 경찰에 신고하자, 댕댕아. 거기 경찰서죠? 아저씨, 저희 옆 동네 눈알 탕후루가 알고 보니 진짜 눈알로 만든 탕후루래요. 당장 잡아주세요. 바빠 죽겠는데 정문 전시죠. 그만. 정난전 아닌데. 리아야,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나서야 할 것 같아. 우리가? 우리가 동네 꼬마들의 누나를 지키는 거야! 좋았어. 근데 무슨 수로? 일단 누날 탕후루가 진짜 누날이라는 증거를 찾아오는 거야. 오, 우와, 저 진짜 길다. 당연하지. 저 탕후루 가게는 최초의 누날 탕후루 가게라고. 이미 인스타에도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한 번씩 왔다 갔대. 좀 많은 사람들이 모두 자기 누나를 뽑아 먹으려고 하다니.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궁금한걸. 리아야, 정신 차려! 우리까지 넘어가면 이 마을은 누가 지켜? 어? 미안. 일단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자. 그때 차차 뒤뒤져서 증거를 찾는 거야. 어? 야, 조용히 해. 그러다 들키면 어떡하라고. 여기로 돌아오면 돼. 슈! 아, 리아야, 밀지 마.
어둡구만. 리아야, 증거가 될 것 같은 건 다 찾아와. 이 거미줄은 뭐지? 아이, 리아야, 그건 그냥 거미줄이잖아. 알았어. 냉장고, 냉장고를 보자. 이거 뭐지? 어? 무슨 일이야? 어? 이 하얀 거는 뭐? 이거 그 마약? 리아야, 그건 설탕이잖아. 탕으로 필수 재료라고. 아, 어? 저게 뭐지? 아, 어? 이건 왜 실례? 큰 소리 내면 안 돼. 어? 어? 이건 사람 손가락이잖아. 설마 인신매매? 그래야. 그리고 아까부터 정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엄청 수상해. 한번 들어가 보자, 리아야. 렛츠고. 여긴 뭐 하는 곳이지? 아슬라, 너야? 나타났다. 인신매매범. 아슬라, 인신매매범이라니야. 이거 아저씨는 말이야. 잘했어, 리아야. 지금이야. 봐봐. 복수다. 복수다. 취해. 야, 거의 먹었어. 뼈.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무단침입을 한 뒤 마구마구 폭행을. 아이, 아저씨, 저희는 정이라니까요. 아이, 맞아요. 아까 부엌에서 사람 손가락 모양에 막 나타났다고요. 저희는 인신 매매범을 잡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안 잡아가면 아저씨도 안패야. 아저씨도 내가 대통령한테 말해서 그냥 잡아가는 거야. 그게 그 손가락은 이번 우리 눈알 탕후루 집의 손가락의 모양이 신제품이란다. 눈알 탕후루가 너무 잘 팔려서 이번엔 손가락 탕후루를 만들어보려고 했지. 자, 한번 먹어보렴. 자. 맛있어. 그냥 딱 보아하니 사파이어 포도에 색을 칠해놓은 것이었네요. 그럼 눈알 탕후루도. 눈알 탕후루는 그냥 거봉에다가 식용색소를 칠해 눈알 모양으로 만든 것뿐이란다. 그럼 아저씨, 안대를 한 사람들은 뭐예요? 다 눈알을 뽑아서 탕후루로 만들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응? 그건 요즘 이 동네 눈병이 유행이잖니. 눈병? 눈병? 그리고 내 가게가 요즘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옆 가게 사장님들이 시기 질투를 했는지 헛소문이 막 나는 모양이야. 그렇군요. 실례했습니다. 얘들아, 빨리 사과드려. 헛소문이었구나. 죄송해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아니야, 컨셉이 워낙 으스스하다 보니 그럴 수 있지. 나중에 가게를 오면 공짜로 탕후루 하나씩 줄게.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착한 아저씨를 의심하다니. 너가 의심했잖아. 완전 맛있다. 이 과일에서 마치 고기 맛이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맛있는 걸 왜 지금 말하나 몰라. 어? 리아, 너 입에서 빨간 게 막 그런데? 그러게. 아저씨, 이거 뭐야? 그거는 딸기 시럽이란다. 거봉 안에 딸기 시럽이라네. 이런 생각을 한 아저씨, 내가 칭찬해. 그렇지. 내가 생각해도 난 똑똑하다니까. 그 꼬맹이들은 눈치는 빨랐지만 내가 능력자인 건 상상도 못할 거야. 그리고 영창일도 진짜 사람의 눈알과 손가락일 줄은 상상도 못하겠지.
주변에 살인사건도 없고 실종신고를 받은 것도 없으니까 말이야. 나는 잘려도 죽지 않는 불사신이니까 탕후루를 잔뜩 만들어서 팔아주겠어. 기모딱딱우리. 민두맨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루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질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주연님, 쟁대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송비스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이지우님.